그동안 조금 말로만 나왔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주가를 한 달 동안 사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 동안 사야 됩니다. 아마 자동차 관련주는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에 자, 지금 일본 증시를 보면은 그 마이너스 금리 중단 그것과 함께 N고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N저가 돼 버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장에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증시는 계속 더 오르고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지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환율 시장이 최근에 이제 3월 중순 들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이번 3월 달 이번 주에 5개 국가에서 환율 정책을 발표합니다. 중국은 이제 LPR은 동결을 했고 일본은 주중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결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FMC 회의도 이제 재고 뭐 다른 BOE라 입증이 되는데 가장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게 이 엔화입니다. 갑자기 엔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는 표면적으로는 유지를 하겠지만은 한편을 놓고 보면 YCC 정책을 폐기했고 또 하나가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2017년 만에 인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엔화가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버렸어요. 올라버리다 보니까 지금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좀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차피 시장은 일정 부분 이번 BOJ 쪽에서 엔화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에 베팅한 세력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달러가 강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거거든요. 통화라는 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달러 인덱스가 104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워낙 3월 FOMC는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엔화 세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쪽으로 베팅을 했지 않나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아까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는 일본의 물론 거기까지 연결하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약간 쇼스키지도 좀 발생했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 생각보다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엔화가 150엔까지 왔는데 더 간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아주 일시적인 슈팅일 가능성을 조금 높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세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장에 반응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변형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물론 여기서 갑자기 N숏을 잡으라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숏스키지의 성격도 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점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YCC에 대한 어떤 정책보다는 달러 인덱스의 꺾임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의 흐름 자체는 바로 연준의 금리 정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달러화의 흐름을 보면서 엔화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이 YCC를 폐지하고 금리를 인상한 것에 대한 엔화 약세가 아닌 강세로 가는 부분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앞으로 이 증시의 흐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의 지수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자꾸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거는 선거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도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은 그 공매도 금지는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부 로드 플랩 자체가 일단 최소 6개월 이상 플랜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3월 20일 기준으로 약간 이제 아니입니다만은 굳이 확정은 아닌데 그동안 조금 말로만 나왔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증대 세제 혜택을 이야기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만 얼추 이제 정부 아니라고 나와서 언론 기사에 나온 거라 그대로 같이 좀 보면 유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의 전체 평균의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대비 현재 주가의 퍼센테이지인데 어쨌든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보다 120%.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시장에서 2%인데 내가 2.2%면 20%가 되는 거죠. 2.3%면은 그런 기준이죠. 만약 120% 이상이면은 당의 총 배당금의 10% 이상 증가한 상장 주식. 그러니까 총 배당금 중에서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이 기업들. 근데 약간 오히려 배당 수익률의 50% 이상,
예, 요 정도로 한 개면 조금 더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요런 관점에서 유행이 중요해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배당금을 많이 준 기업들에 대해서를 이제 대상으로 약간 구기단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나라가 현재 소득세법상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4%, 지방세 포함해서 15.4%의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소득 소득세 세율 자체를 현재 14%에서 9%로 대폭 낮춘다. 이거 많이 낮추는 겁니다. 5% 같습니다만은 사실 2천만 원 5%에 100만 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거고. 2천만 원 초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재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합과세는 최고 소득 38%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합산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요건 한 7% 정도 내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요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배당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이 요 세금 때문에 옳게 우리나라 근데 사실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는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금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당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종부세도 마찬 똑같은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항상 12월 때를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배당 소득세제를 감소시켜 주는 것 자체는 약간 정시 부양 정책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일단은 시행 시기도 나름 나왔어요. 한시란 말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온 걸 놓고 보게 되면 내년 1일부터 3년간 한시 적용이라는 건데 내년 1일부터 만약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내년 이거 2015년이 아닌데 기자님이 아무리 바빴나 봐요. 25년인데 15년을 적어두셨네요. 제 잘못은 아닙니다. 예, 이미지 그래픽을 만든 쪽 잘못인데 2025년부터겠죠. 네. 1일부터 하시면 그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소득세는 다음에 내지만은 과세표준은 전년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 시기가 만약에 25년 1일부터면은 적용 소득의 배당 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 과세 표준은 24년도 소득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더 법적인 한정성과 확정하게 나오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지금 타점을 좀 잡으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 같은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빨리 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내려올만한데 자꾸 저렇게 정책이 나오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까 현대차 이야기하다가 잠깐 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 적극적인 매수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또 팔기도 애매한.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조금씩 배드업 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안 자체를 펌프질 하기 때문이고 아마 플랜2에 대한 구체적 확정하는 5월달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종목마다 좀 변동성이 있는 건 있어요. 뭐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는 두산이 이런 거는 너무 큰 변동성을 가져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금융보험주 또는 자동차 이런 걸로 대변되는 섹터들은 어느 정도 좀 롱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뭔가 자꾸 밸류업과 관련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선이 있고 하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을 또 그 뭐죠 새로운 어떤 부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이제 주식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 대부분 여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 섹터, 뭐 주식들 그냥 밸류업 관련해서 앞으로 저것으로 인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을 장기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따라는 좀 다른데 마침 이제 밸류업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밸류업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요. 첫 번째 지표는 한편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이 나야 무슨 뭘 하죠. 이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익이 난다는 것은 PR이 있어야 되는 거. PR이 없는 건 일단은 이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PR의 기준 자체가 주가 밸류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PBR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PBR이라는 거는 장부 가치이기 때문에 PBR이 낮다고 해서 그 기업이 실제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주나 보험주가 PBR이 낮았던 것은 금융주나 보험주 자체가 PBR로 대산되는 자산의 자산 규모가 공장이 아닌 캐시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PBR이 낮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캐시 같은 경우는 채권이든 현금성 자산 언제든지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서 가장 대장주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금융주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섹터를 빼고 났을 때 유일하게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ROE입니다.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아까도 여기는 안 잡혔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높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 하면 기업들이 유보율이 높다는 거거든요. 유보율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뭐 주주 친화 정책으로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섹터를 딱 기업했을 때 한 가지 섹터가 딱 그 섹터입니다. 카입니다. 카. 자동차요. 그러니까 실적도 나는데 실적도 지금도 상당히 SLA 차트인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모멘텀이 커면서, 근데 자산 가치 기준으로는 당연히 물론 이제 금융주와 비교할 건 없습니다만은 해외 자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미국 대선 결과를 떠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대던은 뭐 전제를 한 거예요. 어쨌든 11월 6일 날 대선된 미국의 대선까지 감안했을 때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가 올해 9월 달부터 북미에서 가고, 지금 제조업 중에서 유일하게 밸류업에서 섹터가 있는 거라면 자동차 관련주가 오히려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까 잠깐 봤던 우리가 만약 기존에 현대 기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니까 투자 대상에서는 그렇게 가이는 매수 매도도 아니에요. 저라면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다리고 단기주는 그냥 팔았다 다시 사오면 그런 거 하겠는데 뭐 그걸 굳이 큰 결을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큰 결 자체가 그 자동차가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나 보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SL도 될 수 있어요. 뭐 기업 분석을 좀 그렇습니까? 시간상? 뭐 같이 하도록 하죠. SL 같은 경우가 보면 기업이 이게 주가가 지금 계속 밀려 있는데 국내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대기아의 비중이 낮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밴더들은 현대기아의 비중이 80% 넘고요. 90%인데 SL은 보통 60%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그 30% 공간을 뭘로 채우느냐? 그거는 바로 GM과 GM으로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되고 작년도도 한 3,800대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 PR로 놓고 보면 5배가 안 되고요. PBR로 놓고 보면 0.6배겠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SL 같은 이런 기업들 외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움직였거든요. 안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이 상반기에 아주 어디 걸릴지 모르는 이런 장세에서 만약에 좀 중기적 감지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긴 호흡으로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뭐 코리아 FT라는 이런 기업들도 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이런 건 이제 매매 영역이고, 근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할 때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기업들 자동차 관련주들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수주 잔고라든지 캐파가 되게 높거든요. 높은 상태에서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그럼 왜 이 기업들이 이 밸류업 증시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잠깐 생각해 보면,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원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여름 이후를 갈수록 분명 충분히 여력이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앞으로 나올 밸류업 증시의 거시적 방향은 뭐냐 하면 코스닥에 대한 밸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기업이나 이런 건 쉽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런 플랜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만약에 근본이 있는, 근본이란 건 뭐냐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최대 실적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은 배당 정책을 별로 펼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여력, 그 여력은 바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업의 자본금에 들어가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배당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이란 건 아시겠지만은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을 쟁여둔 거니까 그게 가장 많이 쌓여진 섹터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자동차예요. 예, 그래서 이쪽은 아마 장기적 보신다면 부품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에 투자를 하시면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추정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요새 저 기아의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배당락 이후로 좀 떨어졌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 좋은 어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혹시 주가를 한 달 동안 사보셨습니까? 라는 질문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 동안 사야 됩니다. 이야,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한 달은 거래가 한 20일 정도 열리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아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있습니다. 뭐 역사적까지는 아니군요. 뭐 최근 한 20년 신고가인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주가 관점에서는 이 기아도 대형주잖아요. 프리미딩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 여기 들어온 수급은 뭐 아마 개인이니까 이 방 매체를 보시는 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기아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을 지켜본다는 말은 뭐냐 하면 대형주는 이 기업이 꼭 좋고 나쁨의 이유보다 이 기업보다 상대적인 매력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차트를 걷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기아가 보통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 드리븐이 언제 많이 나오냐 하면 월 초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은 특성상 매월 초에 좋은 올해 자동차 판매 동향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공략할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 지금 기아라면 저라면 3월 마지막 주부터 보겠습니다. 3월 마지막,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를 매수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매수, 한 달 정도의 보유, 한 달 정도의 끌고 감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관점을 보신다면 뭐 제가 첨쟁이는 아니지만 본다면 자동차 판매 동향의 본격적인 데이터가 발표될 3월 마지막 주와 4월 초순 정도 그리고 기아나 현대가 실적을 발표할 시점이 대략적으로 4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면 딱 타이밍적으로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동차 관련주는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에 조금 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 시점이니까 모든 관심은 반도체에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과정에서는 약간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섹터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이 주가의 움직임 우리가 정말 알기만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지만 좋겠냐마는 네. 그거 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잘 대응을 할 것이냐.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우리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키울 만한 어떤 호재든 악재든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와, 우리 장이요? 네, 4월까지. 그건 아무래도 모든 거는 뭐 글로벌 증시가 동행을 하는 거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대표님도 아마 걱정을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걱정은 갈 필요가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엔비디아 안 가면 어쩔 건데에 대한 걱정이 좀 없잖아 있거든요. 아니 안 가는 건 괜찮아요. 하락할까 봐 걱정이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미국 지수도 하락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 물론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사실 좀 쓸데없는 걱정이긴 해요. 굳이 신고가 잘 가는 종목과 그 걱정할 필요는 없긴 없는데 이게 주도주거든요. 근데 주도주라는 것도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가장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3월 말 4월 달로 갈 경우에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의 공백 기간이 좀 존재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공백 기간이 존재하면 3월 마지막 주와 최소한 4월 첫 번째 주에 뭐가 나오죠? 삼성전자의 1분기 컨센서스가 발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FOMC 이벤트와 GTC 2023 이벤트가 지난 이후에 일정 부분 지금은 놓여져 있는 뭐 103 정도 올라와 있는 달러 인덱스 4%가 넘는 국채 금리 그리고 1,300원대의 원화 환율 여기에 80달러가 넘는 원자재 가격까지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시장에 남아 있는 조금의 불안감은 바로 이벤트 소멸 이후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어떤 외생적인 정치 불합리한 변수들입니다. 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기아를 하다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대형주는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안 가잖아요. 좀 반대입니다. 대형주는 주가가 올라가서 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수와의 시기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길이 이제 3월 말부터 4월 달 가게 되면 기존 성장주 위주의 쏠림 현상에서 약간은 실적 관련 내수주 위주의 반등성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화장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 종목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수 흐름 자체는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이 좌우하겠지만은 지수가 조금 느려졌을 때 조금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서서히 1분기 실적 시즌을 준비할 때가 됐거든요. 1분기 실적 시즌의 그 바로 밑에
전체적으로 원화가 튀었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원화 수출주 중에서 원화 강약세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대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주들입니다. 자동차도 있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이랑 약간 별개예요. 네, 그 관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우리 가족분들도 참고하셔서 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하창봉 대표님 고맙습니다.